즐거운 부동산 재미랜입니다. 오늘 주제는 둔촌 주공 아파트인데, 둔촌 주공 아파트 내용은 아마 다들 들어서 아실 테니까 재미랜 유튜브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둔촌 주공 아파트를 살펴보고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관계도 말씀드리고, 둔촌 주공 아파트 조합과 시공사 간의 싸움은 누가 더 손해인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는 2023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공사가 중단되고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이 걸리면서 공사도 중단된 상태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게 참 큰일입니다. 지금은 둔촌 주공 아파트 건물 지금 짓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왼쪽은 올림픽공원, 오른쪽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다음에 보성고등학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찍은 영상이라서 현수막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도 보이니까 계속 보시고요. 이렇게까지 온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합에서는 쉽게 일반 분양을 못하고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 있었고, 이러면서 조합의 내용까지 겹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둔촌 주공 아파트는 이주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일이 하나씩 꼬이기 시작했는데,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철거를 하려니까 성면 문제가 발생하면서 철거 시간도 1년 정도 늦게 됐고, 철거가 늦으니까 착공도 늦어지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일반 분양까지 늦어지게 되면서 시공사는 자금력이 부족해지면서 조합에 더 많은 추가 건축비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 조합 집행부가 모두 일괄 사퇴하고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들어와서 시공사하고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과 시공사 간의 싸움은 조합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조합 측 갑과 시공사 을이 바뀐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사는 수천 건, 수만 건의 공사를 하면서 산전수전, 건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급입니다. 반면 조합은 이제 처음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는 초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초보와 프로가 싸우면 무조건 프로가 이긴다고 봐야죠. 더 중요한 것은 시공사는 재건축 재개발 하면서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합은 갑에서 을로 되고 시공사는 을에서 갑이 되는 거죠. 지금 저기 보시면은 유치권 행사라는 또 현수막이 보이죠. 이런 역전이 가능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는 프로입니다. 시공사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도 예정보다 늦어질 거라고 다 알고 있고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시공사는 조합과 도급 계약을 할 때 사전 준비를 다 해놓고 조합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합은 시공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험을 들 때 이것저것 다 보장된다고 했는데, 막상 사고 나면은 이것은 이것 때문에 보험 보장이 안 되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시공사들도 이런저런 사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들을 모두 가져와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조합은 아무리 시공사 선정 계약서를 잘 살핀다 해도
시공사보다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하자마자 조합의 값과 시공사 을은 바뀌게 되고 조합은 시공사가 시킨 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신경전도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조합은 시공사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은 조합은 을이라는 입장에서 시공사와 잘 협의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시공사 원한대로 따라가지 않을 경우에 둔촌 주공 아파트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또 분양가 상한제죠. 둔촌 주공 아파트 일반 분양 당시에 길 건너편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당 5,500만 원이 넘었는데 둔촌 주공 아파트 일반 분양 가격은 2,900만 원 선에서 분양을 하라고 하니까 주변 시세의 반값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 가격 때문에 둔촌 주공 아파트 조합원들은 답답하게 시간만 보냈고 일반 분양 일정도 조금씩 미루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시공사보다는 조합원들이 훨씬 더 피해가 큽니다. 특히 둔촌 주공 아파트는 약 3,860명 정도의 둔촌 주공 아파트 조합원들의 사연들도 각각 많이 있을 것인데 이주비 대출을 받은 조합원들은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고 이주비 대출금 만기도 또 다시 연장해야 되고 아파트 공사가 늦어지면 입주 날짜가 연기되고 입주가 늦어지면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금 전세 살고 있을 텐데 전세금도 올려줘야 되고요. 전세 계약 만료 날짜도 다시 맞춰야 되고요. 이런저런 사연들 때문에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시공사에서 이주비 대출을 연장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마 조합원들은 많이 답답해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루빨리 좋은 방법으로 합의가 잘 되어서 빨리 공사가 재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둔촌 주공 아파트 거울 삼아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금씩만 양보해서 사업을 하루빨리 완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재개발 총회 가보면은 조합원들은 수많은 사연들이 많고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고 조합의 비리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헐뜯고 싸우기보다는 합의점을 잘 찾아서 빨리빨리 사업 진행시키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 창립총회가 딱 만들어지면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사업 진행을 계속 빨리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라든지 이자 이런 부담에서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고요.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지 이득이 되든 실이 되든 결론이 빨리 나게 됩니다. 둔촌 중공아파트 사태를 보고서 재건축 재개발 무서워서 매수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완공되면은 엄청난 시세 차익이 나온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은 항상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엄청난 시세 차익 때문이죠. 그래서 제 미래는 언제든지 자금 여력만 된다면은 재건축 재개발 꼭 매수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진행하는 그런 단지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 둔촌 중공아파트 거울을 삼아서 꼭 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서로가 똘똘 뭉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둔촌 중공 아파트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언론에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즐거운 부동산 재미있는 유튜브 구독하기 누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